양악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악수술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큰 수술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양악수술하고 나서 이제 양악수술이 크고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악수술하고 나서의 사고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컸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숨을 잘 쉬지 못해서 환자가 심한 경우에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사실 꼭 수술하고 관련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수술 후에 케어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악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는 좀 하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위턱이라는 것이 이제 숨쉬는 호흡기와 굉장히 가깝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얼굴 전체에 이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악수술은 아무래도 큰 혈관들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혈관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수술 후에 수술 중에 나는 피는 수술장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수술 후에 피가 났는데 이 피가 기도를 막는다든지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취가 제대로 깨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의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반사 신경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만 잘 된다면 환자 의식이 또렷해질 때까지만 간호사와 의사들이 열심히만 본다면 특별히 양악수술이 큰 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양악신경의 부작용은 감각의 소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양악수술은 이제 하치조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하치조신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신경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감각신경이고요. 이 감각신경의 끝은 아랫입술과 턱끝을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고 우리가 감각이 떨어지네 이러한 것들은 이 하치조신경의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 얼굴의 감각신경의 경우는 감각신경이 잘리지만 않는다면 대부분 수개월이나 길게는 1년까지 해서 대부분의 경우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감각이 없다고 반드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잘린 경우에도 주변에서 자라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감각신경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악수술의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은 그러한 부작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수술하고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진 그러한 경우가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턱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드시 기능적인 수술이라고 묻기도 어렵고 반드시 미용적인 수술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미용은 기능적인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서 갖고 가는 미용수술이 제대로 된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악수술은 기능적인 문제를 제대로 맞춘다면 그 다음엔 미용수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용이 잘못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턱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사각턱 부위를 너무 과하게 절제한다든지 턱을 과하게 줄임으로써 얼굴형이 이상해진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재수술을 해야 되고 재수술을 통해서도 이전에 예뻤던 얼굴을 회복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양악수술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단지 이제 얼굴이 작아지는 수술이라고 한 경우 아니면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턱의 위치를 과하게 줄였다든지 과하게 뒤로 누므로써 합죽이 인매가 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양악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